여러분, 하나컵 서빙! 첫 번째! 내가 누군지 아니? 헤이 모두들 안녕, 내가 누군지 아니? 보고보빠! 오늘 날 푸른숲 속에서 가장 빛나는 별, 어때 눈부시지? 눈부시다! 오빠 사인해주세요! 좋아, 기분이다! 분노하라! 부패! 자, 사인받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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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잠깐만요! 보검오빠 사인이 좀 이상한데? 박보검오빠가 맞긴 한 거예요? 당연하지! 난 박보... 검버섯이라고! 두 번째! 야식의 전당! 이곳은 야식의 전당! 나는 이곳을 지키는 관문이다! 살찔 각오가 되었다면 이 문을 열고 들어오나! 쉬운 길이 아니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렇게 살이 찔 줄은... 모두 이 문을 열고 들어왔으니 살이 찐 것이다! 그 정도 강원 없이 살이 찌겠다는 것이냐! 하지만 내가 살이 찌면... 삼장이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어. 삼장이어도 살찐 삼장이어도 우리가 친구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. 고마워 손오공. 세 번째, 엄마의 잔소리. 이것 때문에 시험이 코앞인데 공부는 안 하고 놀고만 있어. 빨리 공부 안 해? 엄마 죄송해요. 공부할게요. 제가 공부할게. 제발 살려주세요. 오빠들 공부 좀 하는 게 어때? 얘들아, 엄마 한성격 하니까 도망가지 말고 빨리 사과해. 붙잡을 나. 네 번째, 마법의 과일. 자, 마법의 과일이다. 으아, 먹으면 뭐든지 이루어진다는 그 전설의 과일 고마워요. 사과를 먹었으니까 나를 놀린 동자형이 사과하겠지? 바나나를 먹었으니까 레드벨벳 아이린이 나한테 반하겠지? 그럼 난 살구를 먹겠어. 그 다음엔 강다니엘과 사귈 수 있겠지? 뭐야? 너 남자를 좋아하는 거였어? 왜? 나 암컷용인데. 네가 여자용이었다니 널 다시 봤어.